저거는 그냥 일반 꿈이야. 일반 꿈이야. 꿈은 여러분이 현실에 나타나는 꿈은 아침 7시 일어나기 직전에 꿈꾸는 거. 그게 이제 예지몽이 많아요. 시간을 따져야 돼. 초저녁에 꿀 때는 사람이 피곤하니까 개꿈을 많이 꿔. 개꿈은 뭐냐? 해소몽이라 그날의 피곤한 걸 싹 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꿈을 많이 꾸요. 어릴 때는 많이 꾸. 어린애가 뭐 꿈하고 연관이 있겠어, 그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이 다 풀렸는데 꿈을 꿨다. 그거는 집안의 일하고 연관이 있어. 자기 인생과 연관이 있는 꿈이야. 왜? 피로가 밤새 풀렸잖아. 근데 아침에 꿈을 다꾼 거는 예지해 주는 거야.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러 가기로 했는데 아침 눈 뜨기 직전에 이상한 꿈을 딱 꾸었다. 그럼 무조건 그건 비행기를 안 타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야. 무조건 가서 타도 돼. 그러나 일반 사람은 그런 꿈을 꾸면은 안 가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갑자기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너 나 좀 보자 이러면 가지 말아야 돼. 무슨지 이해가죠? 그 아버지가 좋은 데가 있다는 소리야. 좋은 데가 있는 사람 아들한테 그런 정보를 줄 수가 있어. 도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초저녁에 꾸는 꿈은 아침이 아닌 이전에 꾸는 꿈은 예지몽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전부 해소몽이야. 남편하고 실컷 싸웠는데 밤에 남편이 나타나서 죄송하다고 뭐 미안하다고 이거는 해소하는 해소몽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 일어나기 직전에는 꿈을 안꿀 수가 있거든. 내가 다 풀어져서 밤에 풀어졌는데 아침에 오는 거는 그 사람의 복 때문에 오는 거야. 탁. 그래서 뭐 택시 운전수가 이상한 꿈을 탁 꿨다. 새벽에 조심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알아다녀야 될건 교통사고나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는 절대 항상 예지가 와. 큰 예지가 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넘어가서 그랬지. 알겠죠? 대부분 그 기회를 한번 줘. 너 이걸 한번 피해라. 이런 기회는 준다니까. 그거 안 주고 그냥 확 죽여버리지 않아. 알았죠? 그래서 사람이 세명 있으면 그 중에 암 환자가 하나 있고, 10명 있으면 그 중에 교통사고 난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이 들어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데 살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사람들이 교통사고 났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죠? 또 의외로 우연히 만났는데 뭐 어머 이모가 암이 걸렸고 엄마가 뭐 암이 걸리고 막 이런 사람이 워낙 많아. 암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세 사람에 한 명이 암 환자가 나오게 돼 있어, 통계적으로.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불쌍해. 그중에 한 명이 암 환자가 나오잖아. 중학생들 그 바글바글 했었죠. 그중에 세 명이 한 명이 암 환자야. 그중에 다섯 명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10명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어야 돼. 그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이 걔들 앞에 놓여 있어. 또 그중에 20명 중에 하나는 애 낳다 죽어야 돼. 그러면 전체 옛날에 조선시대는 무조건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절반이야. 절반. 대단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어린애를 이렇게 탁 낳을 때 고생 보따리를 다 낳은 거지. 고생 보따리. 그러니까 전생에 가져온 업보를 이 세상에 풀러 왔지만 이 세상에서 허경영을 만난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운아예요.